시험이 돼야. 오늘 새로이 우리 투입되는 전환을 서해 수호 용사들이 고귀한 희생과 조국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가다 13년 만에 서해의 수호신으로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 전력이 됨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 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서해 수호 용사들이 고귀한 희생과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받는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천안함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개항은 하늘에 있는 46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와 함께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빨리 적과 싸울 수 있는 전투 준비태세를 갖추는 데 노력하겠습니다.